한국인들의 특징? 두 분이 생각하시는 한국인들은 좀 이런 것 같다. 아. 한국인들의 특징. 저는 위계의 질서. 아. 뭐 그런 거 있잖아. 막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약간 이렇게 아무튼 그 위아래 에, 형동생. 에. 아, 선후배? 네. 어, 내가 그렇게 예민하고 발끈하더라고. 굉장히. 나는 선배들한테 버릇 없으면서 후배들이, 후배들이 나한테 하는 건 나 절대 못 봐주고. 모순적인데요? 약간, 어. 아, 내가 좀 용어 표현할 때,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존댓말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맞아요. 친해지면 말로. 뭐, 그런 거. 어,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이제 그런 것들이 뭐, 문화에서 기본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죠. 네. 또 그런 게 우리가 살아오는데 필요했고, 또 도움이 됐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또 위계 질서는 저도 좀 그런 입장인데. 혹시 같은 꼰대인 건가요? 아니요, 저는 예, 뭔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이시는데. 그 맞는 네. 말씀입니다.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. 어린이집이요? 예, 예, 예. 그래서 이제 한 5살, 6살쯤 되면은, 서너 살 때는 잘 모르는데, 5살 때쯤 되면은, 이제 4살짜리 애들한테. 형아라고 불러! 이렇게요? 나 5살이야. 내가 형아야? 예. 어머, 세상에. 어, 진짜? 그게 돼야지 뭔가 관계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, 맞아. 고맘 때문에. 아, 왜냐면 또 이게, 나쁜 면도 있지만, 또 이렇게 막 형이면, 되게 또 책임도 져주려고 하고. 챙겨줘야 되고.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거든요. 예, 맞아요, 맞아요. 꼭 위계적이고 나쁘다고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형 문화에게, 그 누나들이 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. 그 책임을 져야죠. 예, 그거 못하면 나이 먹어서 그거 못하면 되게 욕먹지 않습니까? 나이를 뭐 어디로 먹는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. 맞아요, 맞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 네네. 한국인이 뭐든지 좀 많은 것 같아요. 정도 많고. 네네. 오죽하면 그 땡땡 파이에 네. 한문으로 정이 딱 박혀서. 그러니까요. 어제 또 옛날 군종병 아니었습니까? 정당기 초코파이 무진 알아줬거든요. 안 주면 서러워하고 막. 그러니까요. 정 이게 우리나라의 특이한 문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예, 맞나요? 예, 예. 정이 그 이제 정의하기 나름인데요. 예. 정을 정의하기 나름인데. 뭐 개그 치신 거예요? 아닙니다. 발음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. 아 다행입니다. 어 정을 뭐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따뜻한 정서 뭐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다 있죠. 그건 어느 나라나. 그렇죠. 예, 그건 어느 나라 있는 마음인데 한국적인 정은 약간 그 방향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방향성. 예. 그래서 정은 제가 이제 그 저희 전공에 중국 유학생이 와 있었. 썼는데요. 네, 네. 어, 한국에 와서 한국에 내가 왔다. 이걸 느낄 때가 언제냐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어, 그 학생이 이제 한 얘기가 처음에 이제 하숙 집에 들어왔어요. 근데 첫날부터 하숙집 아줌마가 막 너무 압박 면접을 하더랍니다. 그래서 형제가 어떻게 되냐, 뭐 언니가 있어요. 그랬더니 뭐 언니 결혼은 했고 애는 몇이고. 그렇지. 우리는 압박 면접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호구 조사 아닙니까? 나이 가족 모형제. 근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다가 한 몇 달쯤 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미역국과 함께 케이크가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이냐? 그랬더니 이제 네 생일이잖아. 하숙집 아줌마가.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? 저번에 물어봤죠. 정이 넘치시네. 근데 이제 이 학생 생각으로는 하숙집 주인이 나한테 이걸 해줄 의미가 없거든요. 없죠,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네. 잘 모르는 사람이고 산 지 몇 달 안 되고 이러는데 왜 이걸 나한테 챙겨주느냐. 그래서 아우 그 뭔데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니? 그래서 니네 엄마가 그 중국에서 딸 생각하면서 생일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뭐지 그런 게 그렇지. 걱정이 치근해지고 돼서 해주고 싶어서 해줬다. 진짜 정이네요, 정. 네, 이게 정이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. 문화심리학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좀 주고 싶은 마음. 내가 이 사람을 가깝게 생각하고 맞아요. 좋아하기 때문에. 말하지 않고도 뭔가 이렇게 쥐어주고 싶은. 오 말하지 않아도 오 맞아. 말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. 네네. 근데 그 우리나라 그것도 우리나라만의 문화인 거예요? 그게 이제 그 외국에도 할머니들은 이런 게 있으세요. 그거는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. 그렇죠. 예예. 예. 그 그랜드 마더는 약간 유니버설한 측면이 있어요. 발음이 굉장히 구수하셔서 마음에 들어요. 어느 나라 할머니든지 막 한글이 됐건 영어가 됐든 어미 어떻게 지내니 막. 어?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은 그 손자들 상태를 생각 안 하시잖아요. 뭐 배불러 죽겠다 해도 계속 두시잖아요. 근데 이제 한국적인 정은 그게 좀 일반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가깝다. 네. 내가 저 사람을 남이라고 생각 안 한다. 그러면 이제 막 넘어가는 거죠, 선을 말 그대로.
근데 이제 이 관계를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할 때는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지만 이게 이제 약간 삐걱거리면 그러네요. 약간 오지랖 부린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명절 때 정말 찝찝하다. 시집은 그런, 언제 가니? 이러고 그런 삼촌과 그런 이모 고모 하나씩 두고 있잖아요. 안 친하거든요. 1년에 몇 번 본다고? 그래. 내가 요즘 무슨 고민하는지도 모르는데. 맞아. 근데 이제 이모 삼촌 입장에서는 얘가 내 조카인데 이게 있는 거야. 이런 말은 할 수 있지. 그쵸. 뭐 이런 얘가 내 조카고 우리는 조카 뭐 삼촌 이모 관계보다 훨씬 더 끈끈한 가족 우리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. 그리고 그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고 관심인 거죠. 관심인 거죠.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동의가 안 됐으니까 너무 싫죠. 너무 싫은 측면이 있습니다.